안녕하세요. 떡국 많이 먹고 돌아온 폴리티비 서영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손흥민 선수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세계적인 권위의 영국 방송사죠. BBC가 손흥민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역대 윙어 가운데 탑 10에 선정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쏨뽕인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 함께 거론된 선수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쟁쟁합니다. 라임 스털링,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손흥민, 리아드 마레즈, 존 바스, 데이비드 베컴, 라이언 기그스, 크리스티안 라이강두, 가리스 베일. 와, 이게 지금 순위는 아직 미정이고요. 여기 이 10명을 대상으로 지금 BBC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자들마다 3명까지 선정을 해서 1, 2, 3위 정해가지고 이제 표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걸 집계한 다음에 이제 본방송 때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송이냐? 이 탑10 선정, BBC의 권위 있는 축구 프로그램이죠. 이제 MOTD 다들 아마 아실 텐데, 여기서 일종의 스핀오프격으로 MOTD 탑10이라는 팟캐스트를 따로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출연자들은 똑같아요. 게리 리네커가 진행을 하고요. 앨런 시어러, 또 마이카 리처즈, 이 두 사람이 전문 패널로 참가를 해서 매 에피소드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제 탑10을 선정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논쟁을 하는 뭐 이런 컨셉의 토크쇼인데, 여기서 정한 겁니다. 리네커 시어러는 뭐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공격수들이죠. 뭐 리네커는 뭐 매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네커는 월드컵 득점왕 출신이고, 시어러는 역대 뭐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넣고 있는 선수니까. 맨시티 출신의 마이카 리처즈는 뭐 이 두 분에 비하면 그냥 귀염둥이죠. 예, 커리어는 많이 딸리지만 최근에 그 입담도 좋고 지식도 많아서 BBC에서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해설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업이 손흥민 선수를 역대 프리미어리그 윙어 탑 10에 뽑았다는 거. 시즌이나 아니면 뭐 최근 이행 이런 게 현역 이런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 윙어 탑10에 이 사람들이,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려 BBC에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뽕이 차 올라도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 아자르나 뭐 피레스나 뭐 룽벨이나 뭐 이제 여러 선수들, 소속팀을 잉글랜드 정상으로 이끌면서 강한 임팩트를 남겼던 선수들이 이름이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맞아? 뭐 이런 느낌이 다 있어? 뭐 이러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늘 그렇듯이 그 베스트 선정이나 뭐 탑10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뽑는 사람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여기서는 뭐 앨런 쇼러가 뽑은 거니까, 네, 게리 리네커, 뭐 마이클 리처즈가 뽑은 거니까, 네, 뭐 저 정도면 직접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백 경기를 뛴 사람들인데,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뽑았다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BBC 기사를 보면 시어러가 선택 과정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윙어와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전술이 달라지면서 과거하고는 그 좀 구분이 좀 애매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한 걸 보면, 여기서 이름이 빠진 선수들이 다른 포지션 탑10을 논할 때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매체에서는요, 보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윙어 10명의 난이를 뽑은 이런 매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난이를 넣을 거면 박지성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다 자기 나름의 원칙대로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뭐 난이는 좀 지나치게 오버 같긴 합니다만, 뭐 네, 저기 작성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을 뭐 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흥민 선수를 탑10에 선정을 하면서 BBC에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라와 마네처럼 손흥민의 성공은 3톱에서 측면을 담당하는 포지션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반대발 윙어의 급부상, 뭐 여러 가지 이제 투톱에서 원톱으로의 전환, 이런 과정에서 선수들이 뛰는 양도 많아지고 하면서 윙어들의 중앙으로 이동을 통한 득점 가담이 굉장히 모든 팀들에게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윙백,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윙어들의 움직임이 과거처럼 라인 따라 오르내리면서 크로스를 올리고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니셔의 역할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타고난 스피드, 또 훌륭한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지능적인 선수다. 아, 인텔리전트라는 말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2019년 토트넘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으로 이끌고 발롱도르 후보에도 지명이 됐고,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78골, 4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프로필을 정리한 건데, 여기 이름을 올린 10명 가운데에서 가레스 베일하고 손흥민 선수 이 두 명만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이 좀
없습니다. 예, 이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앞으로도 지금 토트넘 보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레스 베일은 뭐 스페인 라리가 또 뭐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 가가지고 우승 메달을 좀 많이 그 수집을 했으니까 아, 좀 네, 안타깝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이름이 올랐다는 게 참 놀랍고 대단한 일이죠. 예. 이런 류의 선정 목록에서 사실 그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발견하는 게 우리한테 더 이상 뭐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워낙 뭐 역대급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순위에서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BBC고요. 또 시어로 리네커입니다. 예. 또 무엇보다 올 시즌이나 현역 뭐 이런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대 통틀어서 선정한 랭킹이니까 뭐 최종 순위가 뭐 투표로 정해질 것 같은데 몇 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긱스 베컴, 날강도, 반스, 살라, 뭐 마네 이런 선수들 나란히 이름 오른 거. 예. 여러분 혹시라도 랭킹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누리세요. 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볼까?